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침 햇살이 예쁘게 들어오네요. 이렇게 아침에 햇빛 살짝 2시간 정도 들어오는 슬픈 현실입니다. 오늘은 묵혀둔 촬영분이 아니라 강남다육에서 구매한 따끈따끈한 완전 핫한 신입생 다육이들을 소개합니다. 원래는 다육이 분갈이 흙을 구매하려고 엑스플랜트에 들어갔다가 예쁜 다육이들이 많아서 다육이들도 이렇게 5개 구매했답니다. 강남 슈다육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니 가서 예쁜 다육이들 구경해보세요. 이렇게 다육이 지주대도 서비스로 주셨네요. 첫 번째 다육이 카라보니입니다. 6,000원의 가성비 끝판왕인 창 카라보니. 검은색 손톱이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사이즈도 10cm 정도에 빈틈없이 입장이 차오름에 짱짱함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흑빛의 다육이는 처음 데려왔는데 완전 고급스러운 매력이 있어요. 이름을 보면 에보니 교배종일까요? 창종류인데 가격대도 착해서 완전 추천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다육이. 다육이들이 정말 꼼꼼하게 포장되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신문지 한 단을 벗겨내면 휴지로 둘러싸인 다육이가 나와요. 휴지도 돌돌 벗겨내면 이렇게 뿌리를 안전하게 감아놓은 다육이가 나옵니다. 강남다육 유튜브 볼 때마다 사장님의 꼼꼼함에 감탄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 더욱 놀랍네요. 이 두 번째 다육이는 제가 고른 밀샤입니다. 이름 때문인지 딸기 우유가 생각나는 모습의 밀샤입니다. 통통한 입장에 딸기 우유 같이 핑크빛이 올라온 게 정말 예뻐요. 통통한 입장, 핑크색, 제가 좋아하는 요소가 다 있는 밀샤네요. 세 번째 다육이. 세 번째 다육이는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는 회색빛 입색깔에 손톱에 빨간 물이 드는 다육이랍니다. 엄마께서 마음에 드는 다육이가 있으면 캡처해서 사진첩에 보관하시는데요. 이 카이노스가 엄마께서 사고 싶어서 캡처해둔 다육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때마침 강남다육에 카이노스가 있어서 얼른 장바구니에 담아서 데려왔네요. 여러분들도 인터넷 주문이 어렵다면 마음에 드는 다육이를 캡처해 두시고 따님이나 아드님께 보여드려 보세요. 바로 주문을 해주지 않을까요? 네 번째 다육입니다. 요즘 소소하게 핫한 반열에 오르고 있는 플로리디티. 플로리디티를 꽤 오래전부터 구매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딱 마음에 드는 플로리디티를 파는 곳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강남다육의 플로리디티 사진을 딱 보자마자 이거다 하고 바로 구매했어요. 짱짱한 데다가 빨간 물이 너무 예쁘게 든 모습이죠. 실제로 받아보니 사진보다 더 예쁜 모습이랍니다. 제 카메라도 이 예쁨을 다 담아내지 못해 아쉽네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제가 고른 콜리나.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한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딱 콜리나에게 어울릴 만큼 정말 멋진 미모의 콜리나입니다. 오래 묵은 만큼 건강해 보이고 꽉 찬 장미꽃처럼 빽빽한 입장에 핑크빛 물듬이 정말 예쁘네요. 어쩜 이렇게 짱짱할 수 있을까요? 한여름에 다육이 구매한 게 후회될 만큼 요즘 다육이들이 정말 예뻐요. 내년부터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보니 이 시기가 다육이들이 제일 예쁜 점 꼭꼭 기억해둬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남다육에서 구매한 다육이들입니다.
콜리나부터 플로리디티 밀샤 카라보니 마지막 카이누스까지 모두 사이즈 좋고 예쁜 아이들이 와서 기분이 좋아요. 짠! 이렇게 분갈이도 끝마쳤어요. 모두 화분과도 잘 어울리네요. 이건 밴드에서 구매한 화분이에요. 이 파란색은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쓰고 있었는데 엄마의 카이노스와 잘 어울려서 다행입니다. 물 한번 주고 얼굴을 촥 펼치면 더욱 예쁠 것 같네요. 다음은 놀부네 화분을 심은 플로리디티. 정말 가을 감성과 잘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 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괜히 물이 쏙 빠질까 걱정도 드는 마음. 다육이 때문에 이사 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유튜버님들의 다육이들 모습 보면 어머, 우리도 옥상 있는 집 가야 하나? 남양집으로 가야 하나? 이럴 정도로 요즘 우리 집 다육이들을 보면 많은 생각이 교차하네요. 아직 1년도 안 된 초보 집사지만 다육이를 키우려면 통풍이 중요한 것도 맞지만 예쁘게 키우려면 햇빛도 받쳐줘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키우면서 묵히고 묵히면 예뻐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강남다육에 방문했던 이유인 분갈이 흙도 도착했네요. 흙은 다육이들과 따로 배송된답니다. 이번이 분갈이 흙 두 번째 구매예요. 처음엔 그냥 많은 부자재들 구매해서 제가 만들어서 써보기도 했는데 부자재들이 대량으로 사야 싼 느낌이라 대량으로 사다 보니 아파트에선 관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올 가을부터는 그냥 필요한 만큼 10kg씩 구매해서 쓰고 있어요. 10kg에 25,000원인데 3kg 서비스 흙과 마사 2kg도 서비스로 챙겨주셔서 완전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어요. 상자에서 빼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10kg 주문하면 이렇게 5kg씩 두 봉지 나눠서 포장되어 있고요. 저희 집은 햇빛이 많이 안 들어와서 사용할 때 마사를 좀 더 섞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로 챙겨주시는 소림마사와 중림마사. 그리고 3kg 서비스 분갈이 흙입니다. 9월부터 정말 폭풍 구매를 해서 분갈이 지옥이다 싶을 만큼 거의 매주 분갈이 했는데요. 이렇게 신입 다육이들 분갈이 해주고 다시 곳간을 채워넣은 느낌이라 뿌듯하네요. 분갈이 흙은 이렇게 소량만 빼서 보여드릴게요. 총 19가지 재료가 들어간 흙인데 매장에서도 직접 쓴다고 해서 저도 믿고 쓰고 있답니다. 제가 강남다육 흙을 사용하는 또 하나의 이유 바로 이 세척마사입니다. 예전에 유튜브에서 보기도 했고 제가 직접 방문해서 본 적도 있는 이 세척마사. 직접 세척하는 세척마사인데 흙먼지 한 톨도 안 묻은 모습을 보고 사장님의 깔끔한 노하우에 그냥 믿고 쓰는 이라는 수식어가 자동으로 붙어버렸어요. 분갈이하고 4일 정도 지난 모습입니다. 남부지방은 많이 춥지 않고 밤에는 12도, 낮에는 18도까지 올라가는 선선한 날씨라 그런지 다육이들이 빨리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보여서 기특합니다. 카라보니의 검은 손톱이 이날이 더 잘 보이는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강남다육에서 구매한 다육이들과 분갈이 흙 언박싱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